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입니다. 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게임 해볼까요? 네. 오늘 1107명이 도전했는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저께 오랜만에 했는데 좀 감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딱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고 무슨 뭐 여기 기념공원 같은 게 있네. 그쵸? 미국의 상당히 남쪽인 것 같죠? 예. 침엽수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침엽수가 있긴 하구나. 있는데. 남부인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동네인 것 같네. 여기 보니까 지금 미국 국기가 있는 것 같고요. 픽업 트럭이 많이 있고,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남부인가? 무슨 주일까요? 역시 농구대도 있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너무나 넓은 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캠핑카도 있네. 중산층 이상 사는 데 같죠? 그죠? 가난한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호수가 있나? 보트 같은 것도 많고. 오데오 주변인가? 서쪽 같진 않고 동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딘지 모르겠다 솔직히.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데인가? 미국에 미시간 뭐 이런 데인가? 뉴욕주. 찍어봅시다. 아, 많이 떨어져 있네. 미네소타주였네요. 미네소타주. 굉장히 추운 데 있어. 추운 데네. 그죠? 프랑스 적경지대네요. 아, 어쩔 수 없죠. 어렵다, 미국. 그죠? 어디야? 남아공 같은 느낌? 남아공이나 호주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오른쪽에 지금 이게 있다는 거는 오른쪽에 표지판이 있다는 거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주나 남아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딜까요? 이 건조해 보이는 이름 아프리카 같기도 한데 아프리카가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단정하긴 이르죠. 60km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고, 어디지? 미국도 아니고, 가봅시다. 저기, 간판이 있네요. 라가마르? 코로만델. 라가마르. 어느 나라 말이야? 남미인가? 남미인가 보죠? 남미? 남미. 코로만델? 어느 나라 말이야? 라가마르? 남미구나, 남미. 남미 같은데, 여기 조금 더 가보자. 브라질 같습니다, 브라질. 브라질 내륙지방. 자, 브라질로. 근데 브라질에 또,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런데 중간에 찍어서 될 수 있으면 덜 틀리도록 합시다. 너무 넓으니까. 예, 브라질이었죠. 브라질. 맞았습니다. 브라질인데 여기 특히 건조한 지방이 있구만. 여기구나. 여기 여기. 네, 자. 다음에 다음 라운드. 예, 북유럽이고요. 북유럽. 노르웨이냐 핀란드냐. 이거 어디야? 국기가? 국기만 봐서 알 수가 없네. 저기 간판이 있으니 간판을 봅시다. 자, 어떻게 생겼냐? 몰라. 메르카비아, 모모, 니오. 약간 이탈리아어 비슷한 게 생겼죠. 쿨리? 핀란드일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만요. 핀란드에 무슨 무슨 조엔수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렇게 그 보면 I나 A로 많이 끝나죠, 그죠? 여러분 저기 그 핀란드 어 맞았죠, 여러분 207km 떨어진 곳에 어 아니네 어. 자 다음 라운드 가볼까요? 자 지금 몇 차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라운드네. 이번엔 아, 어저께 그 참패를 좀 저거 약간 수복해야죠. 어 여기는 돌집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 자동차 뒷번호판이 노란색이죠. 영국인데 저기 하일랜드 아닌가? UK가 하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돌담 어딜까? 스코틀랜드는 아닌 것 같고 브린쿼리 뭐하는 데일까 여기? 와 야 여러분 영국의 이 시골 풍경 야 옛날에 대농장이 있었던 그죠? 뭐하는 뭐 회사인가? 스톤 야 신기한데 어딜까요? 미국 저기 영국의 그 촌인 것 같죠, 그쵸? 북쪽인 것 같죠? 스코틀랜드까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코틀랜드보다는 조금 남쪽. 바다가 보이나? 이제 바닷가 근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바닷가 분위기 좀 나지 않습니까? 아닌가? 뭐라고 써 있냐? 어이 되게. 아, 영국이 어딜까? 저는 에든버러보다 북쪽일까? 는 아닌 것 같고 한 여기? 이쯤? 아, 373km 떨어져 있네. 아, 여러분 더 남쪽이었네요, 훨씬. 그죠? 이쪽이었구나. 어디야, 여기가. 카디프라는 곳에, 여기에. 국립공원이 있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 아, 만점 넘었나? 아, 다행이다. 오케이. 일단, 어저께는 만점도 못 넘었었거든요? 여기 어디야, 여기는? 아, 뭐야, 이거. 말 수가 없네. 엄청 신협수가 있고, 그죠? 야, 어디야, 이거. 거기서 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린다는 거 알 수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A에 움라우트가 들어가 있네요. A, 그죠? A, A에 움라우트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어딜까요? 그러면 스웨덴인 것 같아요. 스웨덴, 그죠? 스웨덴. 왜 이렇게 황량하냐? 아닌가? A에 움라우트가 들어가 있으면 스웨덴이 아닌가? 아, 5에 A에 움라우트 들어가 있는 건 여기 핀란드인가 보다. 저 A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P에, PA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니면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A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네? 그죠? 저 어떻게 읽는 거야, 저걸? 손이야? 어, 이런 식으로 A에, 그죠? A가 두 개, 움라우트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여기 아니야? 자! 오, 334km 떨어진 핀란드였네. 또, 에이, 이번엔 남쪽이었네. 아, 이번에는 저기네. 와, 소련하고의 접경이네. 아,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가 진짜 가깝다. 그죠, 여러분. 핀란드랑, 그리고 위도가 비슷하네요. 헬싱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에스토니아의 탈린이라든지, 위도가 비슷한 곳에, 딱 이거 보면 이렇게 항구 쪽으로 이렇게, 중요한 도시들이 다 있구만요. 그죠? 어, 신기하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몇 점이야? 제 총점은 15,000점 넘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뭐 크게 틀린 건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